유럽의 친구. 안녕, 축구 읽어주는 여자 생내입니다. 저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구장에 와 있고요. 오늘 이강인 선수 선발이라고 하는데 엄청 기대되고요. 은바페 선수가 오는데 은바페 선수 골도 기대되지만 저는 이강인 선수 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세레머니 하는 거 너무 보고 싶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스트라스부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은바페 나이스! 나이스! 이강인 선수 딱 기회였는데 바로 앞에서 골키퍼가 막았어.
아까워. 오, 이야, 파리 기회 많습니다. 뭐야? 그런데 어, 은바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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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아, 아니 어떻게 근데 컴다운해요? 나는 자꾸 컴다운하라는데 여기 와봐 어떻게 컴다운하는데? 못해 못해. 꿀잼이란 말이오. 덴벨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왔습니다. 저희 바로 앞에 왔어요. 올라갑니다. 이강인 선수 올라옵니다. 잘 찔러줬고, 우와! 은바페에게 잘 줬고, 자, 떠오르게 줬는 공! 과연 올려줬고, 아! 아! 중간에 자꾸 끊겨요. 아, 아직까지는 합이 조금 안 맞는 느낌? 이 정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잘하면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강인 선수 풀타임 뛰겠는데요. 이야, A매치에서 엄청 잘하고 왔더니 풀타임 뛰게 해주네. 아, 어디, 어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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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강인이한테 이해가 안 오네. 혼자 넘어진 거야. 누가 해준 거야? 에우. 또 왔다. 또 왔어. 또 와버렸어. 아, 또 와버렸어. 또 와버렸어. 아이, 아이, 안 와버렸어. 3대0으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예! 예! 파리! 파리! 우! 자, 이렇게 파리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강인 선수 선발 출전해서 풀 경기 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강인 선수가 풀타임 뛰는 경기를 봐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은바페도 바로 앞에 있어 축구 센스 미쳤어요.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3대0으로 승리한 경기 봐서 또 승리 요정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이강인 잘했어요. 어, 그거 파비앙이다. 우와! 고맙습니다. 파비앙 봤습니다. 더 연예인 같네. 우와, 대박. 연예인 봤다. 몰라. 어쨌든 이렇게 오늘 경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여기 구장 투어하러 올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에이스 밀란이랑 경기도 또 보러 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많이 남았고.